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네, 이번에 주제는요. 네. 2023년 양력 6월달에 사고수를 조심해야 되는 띠하생명달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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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띠하생명달들이 사고수를 좀 조심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좀 놀러 가는 사람들도 이제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풀리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못 놀러 가고 답답했었던 그걸 이제 올 여름에 막 다 만끽을 하시려고 하는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계시죠. 그래서 요럴 때는 너무 텐션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때가 되나서, 그리고 음력 4월 달과 또 음력 5월 달, 4, 5, 6월 달의 요 시즌은 상당히 그 변화무쌍한 그런 기질도 있고, 그리고 그 달에는 와, 감정이 텐션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세 개의 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여름까지 겹쳐지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이유가 이제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띠들에게 앞서 어떠한 몇 개를 뽑아봤는데 꽤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일단 잘 들어보시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하고, 그리고 예방을 해야 될 사람은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팩트를 이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한번 이렇게 갈 텐데요. 나이 순위 거꾸로 가겠습니다. 자, 79살이고 닭띠입니다. 45년생이고. 자, 이분들한테는 여자에 많이 해당이 될 텐데, 그 연세가 꽤 많이 있는데도 이런 느낌이죠. 연세가 많이 있는데 꽤 정정했고, 그리고 되게 강경한 그런 느낌이었지만, 이제 어느 달부터인가 좀 휘청거리면서 안 하던 행동을 하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가족들은 뭐지, 왜 갑자기 왜 그러지, 이제 갸우뚱갸우뚱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가 이제 걱정을 이제 상기시키는 그런 행동을 이제 돌발 행동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우려가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올해에서 내년을 넘어가는 요 시기가 이제 한 번은 고비가 있을 수 있고, 그 고비는 이제 휘청, 그리고 본인이 이제 가던 길도 살짝 안 보여서 미끄러지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짝 자칫 누군가 이렇게 없는 시기에도 참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그런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니만큼 그래도 막 뼈가 분질어질 수 있고, 그리고 연세가 뭐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요럴 때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3살이고 토끼띠입니다. 51년생입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쇠긴 쇠인데 어떤 기구 같은 거고, 소리가 나는 거, 그런 소리가 나는 거에 약간 다치는 수,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있어서는 좀 몸에 흉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 인해서 깊게 파이지만 않으면 다행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피를 조금 볼 수도 있다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로도 남자분들에 해당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구라고 하는 건 쇠로 인한 기구인 거죠. 그래서 쇠로 만든 기구, 거기에 소리가 나는 것, 그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좀 다칠 우려,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있어서는 이제 흉이 생기고 그리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세 원숭이 띠고 56년생입니다. 아무래도 삼재니까 좀 작년부터의 어떤 그런 위험이 있었고, 그런 위험으로 인해서 뭐 누군가가 빌고 가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두 번째 삼재로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자, 이제 이분들이 본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보다도 내가 아닌 제3자, 그러니까는 내가 삼재인데 내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있는 뭐 일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같이 협력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직계 가족이 아닌 그 외부에 일하는 사람들인 게 더 확률이 클 것 같아요.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약간 다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한테 내 밑에 있는 관계자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관계된 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발생, 그로 인한 피해, 그로 인한 이제 어떤 구설, 그런 어떤 관제 구설 싸움 시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만 되고, 음력 4월달, 5월달, 음력 6월달은 최악의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력 6월달은 또 이제 피해 가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세고 65년생입니다. 뱀띠입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타고 다니는 것을 점검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다. 근데 그게 뭐 별것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었던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이제 그 무엇이 나한테 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분들 역시 아홉수에 해당이 되죠. 아홉수에서
0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있어서의 한 번은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이제 예방을 해서 액땜을 치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걸 몰라서 맞았을 때는 솔직히 그게 강도가 강중약으로 나눴을 때 약이면 모르겠는데 그 강으로 다가온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이들도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니니까 그것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니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두었다가 좀 닥치기 전에라도 그래도 뭐 예방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낫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2세로 가겠습니다. 쥐띠고 삼재입니다. 72년생 임자생입니다. 자, 이분들한테 들어와 있는 거는 뭔가 잦은 사고로 인한 그런 어떤 접촉사고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그냥 나한테 있어서의 손재가 약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손재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써보지도 못했었던 그런 목돈이 날아가는 그런 걸 손재라고 하는데요. 그 손재에 있어서 돈으로 액땜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뭔가가 약간 좀 잦은 접촉사고, 그러니까 큰 사고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다치는 수가 이제 들어와 있으니 음력 4월달, 음력 6월달, 5월달이 아닌 그런 짝수 달에는 굉장히 조심을 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세고 뱀띠입니다. 77년생이고요. 자, 이분들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휘청휘청 오왕좌왕 산만 그거를 조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분들한테는 남자분들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자, 여기에서는 그냥 만약에 술을 먹고 원래 운전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술을 먹고 기어가든지 그냥 길가에서 자든지 그냥 차라리 그냥 술을 먹고 무언가를 잡지 않고 그냥 걸어가든지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어떤 뭔가가 이성을 잃었을 때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오는 건 뭐 사고수뿐만이 아니고 관제까지 겹쳐져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근데 그 관제가 겹쳐지는 이유는 내가 어떤 무언가가 이성을 잃었을 때의 행동으로 인한 어떠한 큰 사고로 인한 관제, 싸움, 시비, 구설 이렇게 지금 짝꿍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반드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44세고 원숭이띠 80년생입니다. 자, 이제 80년생은 솔직히 음력 4월에는 솔직히 좋지는 않았고 뭐 좋았다고 하여도 그냥 거기서 거기 도찐 개찐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6월달조차도 솔직히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음력 6월은 이분들한테는 좋은 건 아니고 솔직히 음력 5월은 이 44세 원숭이띠들한테는 생기가 부여되는 달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떠한 뭔가를 도모하거나 어떠한 뭔가를 계획하거나 어떠한 뭔가를 뭐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음력 5월달만큼은 나한테 있어서는 운이 열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약간 되게 사소한,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되게 사소하게 아주 자잘자잘자잘하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해결하면 뭔가 하나가 또 터지고 하나 또 하나 해결하면 뭐 저게 터지고 저쪽 터지고 동서남방 사방팔방. 근데 그렇다 하여서 무슨 히끼꼬모리처럼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라는 건 아닌데 단지 그런 것들을 좀 자중자애할 필요가 있고 내 스스로가 절제 능력을 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0세고요. 쥐띠입니다. 84년생이고 자, 이분들한테는 지금 관제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근데 이 관제가 싸움 시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 시비는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죠. 뭔가 나하고의 어떤 같은 연인이나 이성하고의 마찰인 것도 있지만 뭔가가 연인과 어디를 갔는데 어디를 가서 어떤 뭐 술을 한잔 먹었다라든지 아니면 무언가로 하여금 누군가하고 굉장히 다투는 어떤 외부인하고의 나와 아니면 우리와 이렇게 싸움으로 그래서 관제가 생기고 싸움이 되어서 뭔가가 그로 인한 이제 커지는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재의 여파를 맡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올해 또 짝수 나이에 또 삼재들은 또 그래도 어쨌든 내 스스로를 좀 누르고 절제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가야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니까 이 부분들을 잘 팩트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올 하반기에는 그래도 좋게 액땜을 쳐서 살짝만 스쳐 지나가도 그 사고수에 대비를 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그 점을 잘 유의하시고 그리고 올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여러분들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